안녕하세요. 이번 20년 2차 100일 경비단에 최종 합격한 강영구 수험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의무경찰 시절에 경찰서 정문에서 민원 안내를 하는 그러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100일 경비단도 청와대 내부에서 경비를 하는 그런 업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러한 점들이 이끌려서 그렇게 100일 경비단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00일 경비단에 지원을 하려면 체력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망설이고 있다가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면서 체력을 많이 증진을 시켰고 그렇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필기노트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저도 그거를 활용 많이 했고, 기출문제집과 병행을 하면서 틀리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사료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기본기를 다졌고, 이제 모의고사로 점검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파벳밖에 모를 정도로 영어를 굉장히 못했었는데, 안성매가 기숙학원에 들어오고 나서 박수현 선생님의 수업을 처음부터 들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상담도 많이 받고 그렇게 영어 점수를 상승시켰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 말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 안 읽힐 때도 많았고, 단어가 굉장히 외울 게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었는데, 단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밥 먹을 때나 그리고 이동할 때 손에 들고 다니면서 외웠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일부러 아침에 맨 먼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과목인 영어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형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문이나 학설의 비중이 많이 높아져서 조문 학설 비중을 많이 높이고, 형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유기적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슷한 문제의 판례들을 섞어서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형소법 같은 경우에는 절차법이다 보니까 순서 같은 것들을 암기를 하고, 또 숫자 같은 세부사항들도 따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등을 통해서 그렇게 기본기를 많이 익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학계로는 굉장히 많이 말장난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틀리게 나오는 개념들을 숙지를 하고, 올바른 개념을 마지막으로 숙지하고, 그리고 개정사항도 굉장히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정사항들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시험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개정사항 같은 경우에는 안성매가 기숙학원의 박상규 교수님께서 바로바로 개정된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이론을 문제화를 시켜서 이렇게 적응을 많이 시켜줬었습니다. 모의고사 후에 틀린 문제들만 따로 오려서 개인 노트에 붙인 다음에 그렇게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보는 습관을 들였었고, 그 무엇보다도 기본기를 체크하는 용도로만 봤지 점수를 가지고 좌절하거나 또 기뻐하거나 하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20년 1차에서 필기에서 떨어지고 나서부터 굉장히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공부를 그만할까도 잠시 생각을 했었고 많이 우울하기도 했었는데, 안성매가 선생님들께서 많이 상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저것 케어도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슬럼프를 극복했고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체크해본 적은 정확하게는 없는데, 최대한 아침에 독서실에 1등으로 왔었고, 그리고 심야 자습까지 활용을 하여서 제일 늦게 나가는 그러한 습관들을 매일매일 했기에 많으면은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선택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체계적인 관리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 있을 때도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했었는데, 그때마다 상담을 해주시면서 공부 방법을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침에 점호 같은 것들을 해주면서 남들보다도 빨리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이 기숙학원의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숙학원은 아무래도 단절된 곳이다 보니까 핸드폰도 못 쓰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싶어 하던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단절돼 있던 그런 점들이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 기간이 좀 긴 편이긴 한데, 가장 힘들었던 때가 올해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하고 공부하는데도 많이 불편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 저는 그러한 과정들마저도 제가 그냥 경찰이 되는 시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무덤덤하게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시험 한 달 전에는 제가 D-30일로 각 과목마다 계획을 세웠고, 그거를 최대한 이행을 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가끔씩 실패를 하면은 제 권리 중에 하나인, 예를 들면은 주말에 휴식 시간을 뺏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제 자신한테 벌을 주면서
그렇게 시험 막바지를 임했던 것 같습니다. 불안하거나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하자,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웃으면서 하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했었습니다. 체력 준비는 안성메가에 체력 시설도 있고 전담해 주시는 PT 선생님도 계셔서 그 선생님과 많이 여쭤보면서, 제가 과거에 120kg 정도 나가는 거구였었는데 살도 한 2, 30kg 빼면서 체력 준비를 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등대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수험 생활이 아무래도 망망대해 갖고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인데, 선생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좋은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공부하는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왔듯이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메가 화이팅!